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중복날입니다. 이제 초복 지나고 중복날이 오니까 이제 뜨거운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붉은 고추 첨물 따기를 한답니다. 이게요, 심어놓은 지 이제 5월달에 심어놓고 지금이 이제 7월달 중순이 지났으니까 두달 만에 이렇게 붉어져요. 그래서 첨물고추를 딴답니다. 이제 장마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탄저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붓는 대로 아주 새빨갛게 붓는 대로 하나하나 따기 시작한답니다. 첨물고추 따는 거 재밌어요. 한 나무에 한두 개씩 똑똑똑똑 따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은근히 올해는 첨물이 이제 병 나기 전에 여기 따야지 돼가지고 이렇게 톡 따면은 이렇게 이게 나중에 탄저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붓는 대로 제가 따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500개 심어서 나 김장할 고춧가루는 충분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500개를 심었는데 이쪽으로다가 또 보면은 이렇게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그 아랫밭 텃밭인데요. 요 고추 심은 데 앞에는 금화균 꽃을 제가 심어놨거든요. 이 금화균은 아침에 보통 10시, 오전 10시 정도에 꽃을 따면 되고요. 올해 이 금화균 모종을 제가 한 100개 정도를 곳곳에 텃밭에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도 이 아랫밭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100개 심어놓은 것 중에서 하루에 금화균 꽃잎 따는 숫자가 한 50개에서 60개, 어떤 날은 100개도 딴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추 말리는 건조기에다가 말려요. 요 고추 말릴 때 같이 돌려가지고 건조기 돌려갖고 금화균 꽃차도 만든답니다. 엄청 예뻐요. 요거는 이제 어제 피운 건데 어제 안 따면 이렇게 하루 만에 시방이로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시루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오늘 따야지 되는 거고요. 이 금화균 꽃은 하루예요. 꽃을 하루밖에 못 보고요. 보통 오전 10시 정도에 따는 게 제일 좋고요.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이게 꽃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전에 따는 겁니다. 이 금화균 꽃은 오전에만 피어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진답니다. 여기가 이제 고추 따다가, 아이고, 고추 따다가 이렇게 금화균도 여기다가 금화균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하고, 금화균 같은 경우에는 이 꽃잎도 꽃잎이나 아니면 이 잎사귀나 아니면 줄기나 뿌리나 다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해 많이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 금화균을 많이 심어놨답니다. 텃밭에. 이쪽에는 이제 나의 먹거리들이고요. 이쪽에는 뭐냐면은 땅콩밭에다가 제가 달리아를 심어놨더니, 달리아는 이렇게 제가 구근이로 키우려고 여기 텃밭에 심어놨더니 엄청도 잘 돼가지고요. 꽃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여주예요. 여주. 여주의 벌이, 한 마리가 벌이 여주꽃 속에 쏙, 완전 꿀벌들의 잔칫날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면은 여주꽃. 나무에 쑥쑥 여주꽃. 나무를 이렇게 하나 타고 여주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옷파티로 가볼까요? 고추 따러. 여기 금화균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어제 활짝 폈던 건데 제가 안 땄더니 이렇게 시루다가 변하는 거. 변신 중. 영상 옷파티로 가볼게요. 옷파티 고추 따러 가야지 됩니다. 첨물고추 따는 날. 오빠 고추 자, 따러 가기 전에
여기는 이제 하우스인데요. 하우스 고추를 심어 놓은 곳인데요. 하우스 고추 딸 때 꽃 구경도 하라고 제가 칸나꽃도, 칸나도 여기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심어 놨어요. 칸나. 이게 원래는 꽃추모종이 하나 있던 자리인데요. 하나가 꽃추모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칸나 구근을 심었더니 이렇게 고추 크기만큼이나 자라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칸나꽃을 키웠어요. 아마 구근이 이 땅속에서 구근이 계속 크고 있을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하우스에는 고추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고추가 별로 붉은 고추가 없어요. 붉은 고추가 별로 딸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열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역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딸 게 없고 오빠치로다가 가서 오빠테 해서 고추 딸 겁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오빠치로 고고싱. 오빠치로 고추 따러 가면서 이렇게 오빠치로 가면서 너무 예쁜 정원, 뜰안의 정원,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지금 백합꽃도 이렇게 활짝 예쁘게 폈고요. 고추 따라 오빠티로 가면서 핸드폰 들고서는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우산나무, 우산나무 예쁘죠? 여기가 꽃들의 잔치랍니다. 제라늄 꽃 좀 보세요. 네, 그림자도 보인다. 제라늄 꽃서부터 제가 이렇게 키우기를 하는데요. 집 옆에는 각종 채소들 다 심어놓고 이쪽에도 다 여기도 칸나서부터 예쁘게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리고 지려는 꽃은 실컷 꽃구경은 실적하고요. 실컷하고요. 달야 달야 올해도 한 여기 집에다가 한 100개에서 200개 심어놨더니 무정을 실컷 꽃구경을 한답니다. 여러가지 색상이에요. 달야는 꽃추 따는 날에 이렇게 영상 찍고 세미야 우리 세미가 하와 세미가 세미야 엄마는 꽃밭 저기 위에서 가서 꽃추 좀 천물꽃추 좀 따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우빠치로 올라가면서요. 여기는 지금 우빠치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여기에도 꽃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우빠테는 이제 해당아서부터 많이 나의 여기 해당화도 꽃 피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메발숲서부터 이런 거 다 심어져 있답니다. 오빠테로 지금 왔어요. 꽃밭에. 오빠테는 이제 토란서부터 뭐 제라 루드베키아 꽃서부터 여기 보세요. 토란이 이렇게 연꽃처럼 엄청도 토란을 올해는 많이 심어놨거든요. 여기저기에 토란 이파리 좀 보세요. 와, 무슨 연꽃보다 더 크게 이렇게 됐어요. 금화규는 여기도 많이 심어놨어요. 이 우밭에다가도요. 지금 금화규는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거 금화규랑 같이 붉은 고추랑 말릴 거랍니다. 따서 제가 이제 여기 우밭으로 왔는데요. 우밭 고추밭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밭인데요. 고추 여기도 탄저병이 걸릴 것 같아요. 붉은 고추 붓는 대로 제가 한두 개는 따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오랫동안 찍었네요. 영상 끝. 붉은 고추 따는 날에 오빠 이거 딸 거예요. 이렇게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 안녕.